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동경제학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경제학은 어떻게 다들 처음이세요?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처음이시라고, 아예 경제학을 처음이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따라오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주말반인데 교수님 교과서 가지고 할 거예요. 책 제목이 저자분이 그 조지 보하스 교수님 책으로 할게요. 이게 이제 발음이 좀 애매한데 뭐 보르하스, 보리하스, 보야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그냥 아는 분은 이제 야 보리하스 이렇게 그냥 해서 세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책 역자 서문 앞에 맨 마지막 단락 첫 페이지에 가보시면 조지 보하스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이제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따라가긴 그렇죠. 그러니까 보하스 이렇게 통일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 한 5년 동안요, 문제 거의 99% 이상이 다요 교수님 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가 몇개 있긴 한데 뭐제 생각이긴 한데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있긴 한데 그게 애매해요. 딱 정해진 게뭐 이렇게 국정교과서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경제 책이 몇개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에 타픽을 주로 이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한 책이 있는 것을 문제를 내게 되면은 약간 좀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분모 파트를 내는데 최근에는 노동경제 책이 뭐 에렌버그 교수님 책도 있고 뭐 맥코넬 등등등 여러 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노동경제학 수업 시간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요 요 책을 교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제원론 하면 맹큐의 경제원론 들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 비슷하게 거의 이 책으로 통일되는 것 같아서 그냥 시험 범위는 요 책을 기준으로 보셔서 준비하시고, 물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이타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그 거의 겹쳐요. 70% 이상은 겹치긴 하는데, 약간 다른, 뭐, 암기할 만한 약수령?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응용할 만한, 그 응용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는 겹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 다시, 뭐, 2기나 3기 때, 뭐, 아니면 그렇게 보충을 할 거예요. 아, 1기 때도 조금 들어가긴 할 거고요. 자, 우리 수업은 그래서 요 책을 잘, 챕터 1장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뭐 쉽게 노경을,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너무 쉽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난이도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좀 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2번 문제가 그냥 뭐 실업률, 고용률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살짝 거기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인적 자본 이론 뭐 이런 걸 조금 더 넣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아마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뭐 요즘 시험 문제들이 다 어렵게 나오는 추세거든요. 오늘도 시험 본게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경제학 시험 문제들은 난이도가 적고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지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보다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매번 이 책에서 작년에도 뭐 통계적 차별과 관련된 오학한 모형이라든가 우리 책이 있어요. 노조의 어떤 발의에 의한 투표 같은 그런 목소리 이탈 가설 그런 것들도 이 책에 다 있는데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시다가 혹시 그게 나오면 그럼 이제 뭐 공부 안한 수험생들과 또 가르치지 않은 저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동차를 노린다 내년에 1차도 하고 한번 시험장 가보는 게 목표다. 그럼 다할수 없잖아. 그럴 경우에는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하도록 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장수생이 되기는 금방 돼요. 이렇게 2차가 있다 보니까. 근데 한몇년 공부를 한 4, 5년 이상, 6, 7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실력은 있는데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거는 뭐 우선 답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도 있겠지만은 내용을 잘 아는데 범위를 너무 넓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서 거기서 약간씩 좀 파생적으로 범위를
공부하시면 돼요. 뭐 그건 뭐 제가 잡아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먼저 인트로로 해가지고 노동경제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험을 안 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을 보도록 할 겁니다. 시험을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첫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요 이렇게 좀 써보는 거예요. 간단한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개념을 쓰는 거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6시 반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한 좀 15분 약간 뭐 그 정도 드릴 테니까 쓰고 그걸 이제 제가 가져가서 간단한 첨삭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동경제 이걸 뭘 하는 건지 보기 위해서 차례부터 볼게요. 우리는 차례서부터 그 끝에 예, 가격표까지 그렇게 다 샅샅이 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이쪽에서 볼게요. 자, 우선 우리의 과목이 노동경제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논술형 시험이고요. 직접 답안지에다가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필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 필기가 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라고 할까? 그 연습장이라든가 필기노트 같은 거 좀 만드세요. 근데 필기하는 게 나는 필체가 필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필기 따라가다가 수업을 놓친다?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대충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복습하실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세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필속이 느리더라도 나중에 한 3기나 이 정도 갈 때는 제 수업을 따라가면서 필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되셔야 돼. 이게 뭐 글씨를 잘 써야 됩니까? 우리 답안지에 잘 써야 돼요. 분량은 많으면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지 당연히. 많을수록 정확한 내용을 많이 쓰면 제일 짱이죠. 근데 이제 틀린 내용을 많이 쓰면 이제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정확한 내용을 조금 뭐 한 10페이지 쓰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20페이지 이번같이 난이도가 좀 되게 쉬운 경우에는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점수가 완전히 틀립니까? 아니 그건 없어요.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요거를 쓰면 이렇게 점수 주고 뭐 반드시 또 이제 큰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약간 디테일한 것은 채점하시는 분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야. 그 답안지에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면접하거나 어디 할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 자기소개서 안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뭐 300자 내에 써라, 1500자 내에 써라 하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시험은 제한이 없잖아. 딱 그러니까 시간 제한은 있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속도가 느리시면 속도를 좀 빨리 올리려고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정하셔야지. 속도를 올렸는데 글씨가 너무 엉망이다. 그럼 이제 채점자에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속도를 좀 줄이더라도 글씨는 어느 정도 되게 약간 자기한테 제일 맞는 조화로운 게 뭔가 그거를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시험도 보고요. 중간중간에 필기도 하시면서 책도 이렇게 잘 밑줄 치시면서 보시고 우리 책은 다른 과목같이 뭐 형광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읽으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고 또 우리 노경의 장점은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옆에도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 옆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서 내용이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필기가 느리면 제가 필기 노트도 따로 마련하긴 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필기 잘 하시는 분 해가지고 필기 노트를 이렇게 나눠드리긴 하는데 노경 선택하시는 분들은 따라가기가 벅차서 그런지 필기 노트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제 제자분 중에서 글씨 잘 쓰는 분 해가지고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요 앞에 있어요. 한번 보시고 참고로 보셔도 돼. 나중에 그 필기 노트 가지고 좀 특강도 하려고 합니다. 그 필기 노트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PPT로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좀 하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저도 작년에 수업할 때는 기초경제 관련된 거는 전자칠판 가지고 좀 이렇게 PPT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경제학 과목은 직접 판서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서하면서 하니까 잘 따라오시고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부터 볼게요. 차례 노동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보려고 해요.
자, 거기 1장 차례 제일 앞에 보시면은요, 1-1에 노동시장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2가 뭐야? 노동시장의 배우들. 자, 결국 노동경제학이라는 것은 뭐를 다루는 학문이겠어요? 아, 그렇지. 노동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게 노동경제학이다. 그리고 차차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이 교과서의 단점은 뭐냐면, 원서나 교수님 교과서는 또 어떻게 외국 책들은 스토리를 이렇게 바로 정답을 던지지 않아. 그러니까 노동경제 하면, 야, 너 노동시장 뭐 가봤니?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끌고 가는데, 우리 답안지에는 약간 그렇게 미관식으로 나중에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두관식으로 그냥 탁 정답을 때려야 돼요. 시험 문제 만약에 노동시장이란 뭔지 논하시오 이러면 1번 그냥 아예 바로 그냥 뭐 의의 뭐 이런 거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노동경제란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고 부연 설명을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수님들께서 채점하실 때 여러분 답안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애정을 갖고 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바빠, 그분들은. 그런데 뭐, 공정하게 열심히 답안지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뭐, 어쨌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충 본다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에다가 결론을 딱 제시하고, 교수님,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가 노동경제학입니다. 그걸 다루는 게. 그럼 이제 그다음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조금 러프하고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그러면 거기서 하나씩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게 뭔데? 그러니까 거기 1번에 보세요. 노동시장의 이야기. 이게 이야기니까 스토리잖아요.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아, 당연히 옛날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야 돼. 그 주인공이 배우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남자, 여자 주인공이나 주연과 조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연들은 누굽니까? 하면 우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근로자라고 해도 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을 채용하는 기업. 네, 요두 사람이, 요 경제 주체들이 기본적인 남자, 여자 배우들입니다. 둘의 갈등 관계에 또막 이렇게 있으면 뭐 해소시켜주는데 중재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정부,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배우들은 노동자, 기업, 정부,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어떤 행동, 그거를 살펴봅니다. 자, 스토리가 펼쳐지는 장이 있어요. 무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위에 노동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시장이다라고 하면 뭐가 시장이에요? 시장 생각하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꼭 오프라인 시장 아니어도요, 온라인 시장도 시장이야. 그래서 사고 파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뭐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장소,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뭔가 노동자와 기업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충격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물어봐요. 노동자에게, 야, 너 노동자야, 너 얼마나 일을 할래? 근데 너 일을 할 때,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너 뭐가 제일 중요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돈. 그래서 그 돈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웨이지해서 임금율 하는데, 그냥 임금 이렇게 줄여서도 써요. 임금을 보고 노동자들이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돼요. 돈을 많이 주게 되면 노동자들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도 일하려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돈을 조금 주면 일을 잘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너 얼마나 일할래? 그걸 보는 거야.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각각 노동을 얼마나 공급할래? 그거를 나타낸 것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요걸 좀더 자세하게 다시 볼 거예요.
기업은요, 역시 임금 보고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야. 채용하는 주체야. 야, 이번에 삼성아, 너 임금이 얼마로 주어져 있는데, 뭐 최저임금이 10,000원 시간당 주어져 있는데, 너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할 거야? 뭐 얘기하겠죠. 근데 임금이 20,000원으로 올랐어. 너 몇 명 채용할 거야? 당연히 채용하려는 수는 줄어들 거예요. 주어진 각각의 임금에 대해서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얼마나 노동을 채용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노동 수요고요. 그 곡선을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희소성이라는 데서 경제 문제가 시작해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래 대상이 되는 노동력도요, 희소합니다. 그래서 희소한 여기 고용량이라고 하면, 노동량이라고 하면, 희소한 이 노동이 어떻게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희소한, 그렇죠, 고용량이 적재적소라는 게 이제 낭비가 없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 이걸 볼 거예요. 배분이 allocation이에요. location이잖아.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축구팀에서도 축구 감독이 손흥민을 막 골키퍼를 시키는 거야. 물론 안 해봤으니까 해봤을 수도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공격수의 포지션을 맡겼을 때가 더 성과가 좋겠죠. 근데 손흥민을 막 수비시키고 하면 축구팀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낭비 없이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고,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금이 조정 역할이에요. 임금이 또 하나의 시그널, 신호 역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 그러한 결정은 임금을 보고 기본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 근로자의 여러 가지 선택과 관련된 행동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용주라고도 해요. 기업의 여러 가지 주어진 임금과 거기에 따른 선택 행동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간에 막 갈등을 하고 싸워요. 왜냐면 노동자는요, 돈을, 임금을 좀 높이 받으려고 가능한 한 노력을 해요. 배우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조성된다고요. 지금 스토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이 이슈니까 어떻게 한다? 그쵸,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행복해져요. 그래서 임금을 높이려고 막 요구를 해요.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니,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서 비용이 막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임금 좀 조금 받아가,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노동자들이 기여한 가치보다는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낮은 임금을 주면 근로자들이 야, 나 그 돈 받고는 일 안 해. 물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 유보임금이라 하는데요. 그 유보임금 이상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막 둘이 갈등하다가 더 이상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게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요 해소되는 상태를, 해소된 상태를,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우리가 우리 일장에서도 나올 거예요. 균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용어 정리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퀼리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주어진 그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뭔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네 해가지고 뭔가 막 더 막 이렇게 뭐 이동할 유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표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 요거를 균형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요런 단어들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두 주인공 간에 이렇게 갈등 관계가 어떻게 해소됐나, 요 상태가 그래서 균형 상태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어진 임금이 요렇게 균형 임금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네 번째 주인공을 하나 더 넣기도 해. 각주에 집어넣긴 했는데, 노동자, 기업 외에 정부 또는 노조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여기다가 이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야. 어떤 충격을 줍니까? 하면은 정부가 가만히 봤더니 균형 상태이긴 한데,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야, 너 너무 낮은 임금에서 거래가 되잖아. 이건 안 돼. 아니면 나이가 10살인 미성년자를 막 고용해서 착취하는 거야. 야, 이거는 그냥 안 돼. 이렇게요. 정부는 뭔가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를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규제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규제로 영향을 미친다. 자, 다시 우리가 노경에서는 블러블러블러 이런 충격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쓰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영향은 여러 가지 쓸수 있어. 그 두리뭉실하잖아. 근데 늘상 영향은 뭐냐면 X축과 Y축에 축이 있는데, 요두 축에 대해서만 언제나 언급하시면 돼. 그럼 정부가 이런 규제, 뭐 최저임금이나 미성년자 고용을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위험이나 안정 같은 그런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영향 미치니? 그러면 그게 임금에 어떤 영향 미치고 고용에 어떤 영향 미치니, 이렇게 보면 돼요. 더 나아가서 근로자는 궁극적으로 뒤에 다시 하겠지만 행복을 추구해 그걸 효용이라 합니다. 효용을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근로자의 효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의 효용이 이윤이죠. 이윤에 어떤 영향 미치냐, 그거를 써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챕터 1장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지만, 요 정도 노동경작이란 무엇을 배우는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간단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 뭐 곡선, 균형 이런 개념을 설명해요. 이게 다야 사실은. 그 다음에 챕터 2장 가면 우리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노동시장이에요. 요거를 그냥 분석 대상으로 해.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없어요. 여기를 조금 더 봐야지. 얘가 챕터 2장에서는 그래서 노동 공급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제 그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 상태가 뭐 실업이 어떻고 등등등, 정부의 최저임금 그것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노동 공급에 대해서 보게 되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들, 이번에 시험이 나왔어요. 경제활동 인구의 측정, 그러니까 뭐 너무 앞페이지에 기본적인 게 나왔죠. 그리고 뭐 실업률 아니면 숨겨진 실업자, 이런 것들 보게 될 거예요. 자, 노동 공급인데, 거기 보시면 3번에 볼게요. 노동에 공급하는 사람이 근로자잖아, 노동자잖아. 그래서 뭐라 그렇습니까? 하면, 근로자야, 노동자야, 노동자라 쓸게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네, 거기 보시면 선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 선호가, 당신은 사과를 좋아합니까? 바나나를 좋아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사과 먹었을 때더 행복해요? 바나나 먹었을 때더 행복해요? 이 뜻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사과를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입니까? 바나나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호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용인데요. 효용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효용 함수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등효용 곡선으로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살펴봐요.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의 다양한 형태는 뭐에 반영됩니까? 하면,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기초경장 얘긴데, 이게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한계 대체율이라는 거에 반영이 돼요. 형태는 한계 대체율, MRS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도 계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아예 출제자분께서 한계 대체율은 이거다 하고 그냥 계산해서 줬어요. 너무 외국식이야. 외국 애들은 미분이 안 되니까 한계 대체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쓰세요.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간단 미분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노동 경작에 대한 경제학적 원리를 물어보는 게 목적이니까 계산해서 줬는데, 좀 너무 약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요. 좀 그냥 경제 원론에서도 한계 대처율 정도는 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거보다 어려운 것도 막 유보임금 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막 한계 대처율 구하세요 이런 거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그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네가 구해서 계산해라 해도 되는데 못 구하시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레벨을 낮추고자 하는 그게 역력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무슨 오하카 모형이라고, 그것도 이제 공식을 암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게 이제 식이 이렇게 있으면 괜히 아예 안 했으면 막 이렇게 좀 버거워 보이긴 하거든. 그럼 이제 또다 거기 영향받는 건 아닌데 뭐 이딴 걸 냈냐 이런 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교수님 너무 작년에 이렇게 어렵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너무 낮췄는지 이게 뒤에 나중에 거미줄 모형 비슷하게 이게 이제 또 이번에 너무 쉬워서 이게 뭐 문제냐 이렇게 되면 내년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내년에 또 어렵게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은 감이 없어요. 어느 정도 내야지 여러분들이 한 적정한지 느낌이 없어. 저야 계속 여러분과 호흡하니까 아, 이 정도는 어려워하는구나, 이 정도는 좀 쉽구나 이게 있는데, 교수님들은 그렇잖아. 그것도 아마 매번 출제 들어가셨던 분들이야 뭐 채점하면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러면 아니 어느 정도가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게 애매하다고요. 그렇다고 이게 베이스가 경제학 전공, 경제학과에서 하는 노동 경제다 그러면 또 우리 시험 같이 안 내지. 그럼 막 진짜 막 통계와 계량 작업에 막 미분하고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노동 경제 듣는 거 우리 시험에는 큰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에다가 알고 있는 거를 친절하게 차근차근 잘 설명하면 되니까, 사실은 우리 시험은 말이 노동경제학이지, 노동경제는 원래 경제원론 배우고 2학년 때 미시거시 배우고 3학년 때 경제학을 분석하는 툴이 준비가 됐으면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노동경제학, 뭐 산업조직론, 게임이론, 화폐금융론, 국제경제학 이렇게 막 뻗쳐나가는 거거든. 그다음 이제 4학년 가면은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경제 정책론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시험은 레벨이 사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도 풀지 마세요. 그것도 약간 우리 시험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요. 레벨도 또 높고요. 막 그렇게 돼요. 필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선별해서 우리 모의고사 볼때 제가 내니까 그냥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해요. 넘쳐요. 근데 레벨이 이제 좀 가능한 한 제가 봤을 때뭐 경제 원론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 레벨 자체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경작도 모르고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해. 우리 경제 원론 뭐 아예 덧셈패슴만 할줄 아시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레벨이에요. 예, 타이틀은 노동 경제학인데 수준은 경제 원론, 한 맨큐의 경제 원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건 없지. 그보다 낮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뭐 그건데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효용과 그리고 선호와 무차별곡선 요 단어 보이시죠? 2-3에 선호 동그라미 치고 효용 동그라미 치고 무차별곡선 동그라미 치세요. 이세 개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이 동의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했을 때 자꾸 나는 뭐 정답을 썼니 못 썼니 그러는데, 아니요. 그 문제가 쉬우면 차별화를 시켜야 돼. 그렇게 뭐 원래 이제 노경도 이제 아시겠지만 점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표점제로 바뀐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가능한 한 점수를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췄냐 틀렸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 말을 다양하게 막 패러프레이즈해서 답안지를 풍부하게 쓰는, 그러니까 이게 뭐꼭 정답이 어떻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왠지 읽고 나면 이 친구 열심히 했군 그런 느낌이 들면 원래 정해진 점수만큼을 주는데 조금 조금씩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자, 노동자는요, 노동을 해서요, 사실 선호 이게인데 이제 뭐를 선택하냐면 노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4시간 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주어진 상황에서 여가를 즐기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해피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가를 증가시키면 24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가를 24시간 즐기는 건 좋지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가 시간만 많어. 그게 뭐야? 의미가 없지. 우리가 여가라는 것은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풍요롭게 지내는 여가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 여가를 풍요롭게 즐기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마련돼요? 노동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할까? 여가를 즐길까? 요거 간에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번에도 뭐 시험에 뭐 매년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노동을 하면 근데 임금이 얼마야? 그런 것들. 그래서 노동자의 선호라는 요거 목적식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요거를 제약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예산 제약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 결국 주어진 임금 하에서, 야, 노동자야, 너, 근로자야, 얼마나 노동을 공급할래? 거기 5번에 보시면, 근로시간의 결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여기 보시면, 주어진 24시간과 주어진 임금 하에서, 얼마나 근로를 할래? 근로시간을 할래? 노동을 할래?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임금 하에서, 이렇게. 임금을 보고, 이것도 제약 조건이에요. 임금 하에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래서 도대체 뭘 얻어내는데, 거기요, 7번 보세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챕터 2장에 노동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주어진 임금 하에서 노동시간을 결정해서, 그래서 어쨌는데,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게 끝이야, 끝. 네, 챕터 2장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조금씩 더 틀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노동 공급 곡선이 그러면, 야, 임금 주면 항상 우상향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임금을 어느 정도 더 올려주면, 아, 됐어, 나 좀.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여가 아니겠습니까? 노동만 하다가 그냥 깨고닥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뭐 농사 시험 붙은 다음에 그걸로 해서 일좀 하면서 해야지. 또, 야, 시험 붙었으니까 이번엔 다른 시험도 해봐야지. 뭐 평생 시험만 볼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노동 공급이 어느 수준에선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후방 굴절하는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거 정도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7번하고 8번 탄력성 이런 것까지도 보게 되고요. 교수님 책에 하나 더 들어간 게 9번이 들어갔어요. 별표 하세요. 가구 생산이라는 게 들어갔어. 예전에 다른 교수님 책엔 뭐 힉스 모형 같이 해가지고요. 그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해서 다안 계세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책들이 이제 사실은 없어요. 뭐 있긴 하지만 그래서 메인으로 쓰는 책이 없긴 한데 그런 책에는 요 가구 모형이 좀 있었는데 좀 다른 모형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보하스 교수님께서 야, 노동 공급할 때 지금 얘기하는 노동자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노동자 한 개인의 선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하거나 부부가 의사결정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구로 이제 확장을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이제 부부라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랑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구의 생산, 요거. 요게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요. 저는 노동 공급을 물어보면, 아, 요 가구 생산을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책이 개정되면서, 그래도 몇 페이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한 3기 때, 그래도 이제 1기 때 이렇게 하긴 좀 그래서, 3기 때좀 해가지고 문제도 내고 등등 했는데, 역시나, 뭐 그것도 어렵다 해서인지 좀더 레벨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노경과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의 이 토픽들 중에서 안 나온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안 나온 게 너무 많다는 게할게 많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계속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그냥 노조, 차별 이거 네 토픽에서 세 개가 그냥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있잖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딴 데로 튈 건데 그뭐 이게 토픽이 네개 중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뭐 사실 5개 골라주세요. 뭐 그렇게까지도 할 것도 없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좀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동 공급 하더라도 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근데 그다음 거기 보시면 11번 보세요.
12번 보세요. 정책 응용 사례에서 두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노동 공고 곡선 도출하세요도 있긴 하지만 여기 정부가 있잖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거기요 뭔가 복지 프로그램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그냥 도와줬더니 노동자들이 아예 일을 그냥 안 하는 거야. 정부가 도와주는데 내가 못하노 일을 해. 여러분 생각해봐. 기본소득을 정부가 한 막 3,400만 원씩 전부 다 준다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해도 한 400만 원 받는데 가만히 있어도 300 준대. 그럼 일을 내가 8시간씩 빡세게 해도 100만 원 더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됐어. 그냥 나 그냥 소확행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약간 그냥 여가도 즐기고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할 의욕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12번에 해당하는 근로장려세제라는 이건 작년에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2-14에 보면 또 장애급여와 경제활동 참여 등 그러니까 정책 응용 사례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은 노동공고 도출하세요. 노동수요 도출하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이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을 줬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에 미치는 영향, 임금에 미치는 영향, 또 효용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쓰세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되게 답 쓰는 것도. 그다음 13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 노동을 공급할 때 가구 생산 이게 이제 하나 추가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생애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공급할 때 지금 임금만 보고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전체 설계한다고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생애 주기에 걸친 네 인생 전체를 걸친 노동 공급 이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벌써 나왔었어야 되는데 벌써 막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벌써 한 3-4년 전에 나왔어야 할 탑픽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에는 늘상 우선순위로 대기하고 있어요. 거의 A급이에요. 자, 이걸 다 하면 이제 노동 수요로 가. 노동을 수요하는 건 이제 기업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기업이라는 게 이게 생산의 주체야. 경제학에선 생산을 한다는 것은요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가져다가요 뭔가를 가공해서 변환시켜요.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행복을 안겨다 주는 노트북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생산합니다. 근데 왜 생산할까요? 기업이 그냥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런 게 어딨어. 이기적인 존재라고 경제 주체들은 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목적이 이걸 하는 거야. 예, 거기 챕터 3장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챕터 3장은 노동을 수요한다. 요 수요에 대해서 살펴봐요. 자, 주인공은 이윤을 극대화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그쵸. 생산 활동을 해서 그 생산된 아웃풋을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판매해서 수입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봐요. 그게 첫 번째 생산 함수 이거요. 자, 그래서 생산 함수 이걸 보게 돼요.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함수를 고려하여. 자, 그래서 생산 함수를 고려한다 그랬어요. 거기 2번 하고요 3번에 장기 단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생산 함수를 고려하는데 이게 단기에는 이 우리 노동은 늘렸다 줬다 좀 쉽게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공장의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 학원도 보면은 뭐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층을 더 올리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 뭐 이 밑에 중간에 다른 층이 다른 데가 사용하면 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건물 하나 짓는다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는 뭐 강사를 한 명 더 채용하거나 직원을 더 채용하거나 자르거나 이거는 좀 쉬워. 근데 이 공장의 설비라든가 건물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생산 함수를 고려한다 할 때 여기가 좀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요. 긴 기간을 장기라고 해요.
근데 짧다 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충분하고요.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고정 투입 요소가 있냐 없냐 이렇게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런 생산 함수를 고려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요거요. 주어진 임금 하에서 주어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하에서 야, 몇 명을 고용해야 돼? 이 가장 좋은 고용을 최적 수준의 고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하면은 여기는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하는 것처럼 여기는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게 장단기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은 저렇게 주어진 임금하에서 우하향한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근데 5번에 대체 탄력성, 6번에 어떤 게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 바로 밑에 3-6 밑에 노동조합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거 할때 약간 노조 가지고 얘기합니다. 노조가 만약에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할게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임금을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윤극대화에 저해가 된다고. 가능한 한 기업은 매출은 많이 하면서 가격은 높게 받으면서 비용은 줄이는 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안 되겠다. 거의 대체라고 그랬잖아. 앞에 5번에 대체 탄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의 대응, 선택을 다른 말로 쓴 거예요. 대응은 노동을 L이라고 쓸 겁니다. L 대신 K로 대체하는 거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건 뭐야? 노동을 줄이는 거야. 채용을 줄이는 거야. 그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은, 아, 됐어. 야, 노동자 이제 쓰지 말고, 노동자 쓰지 말고, 뭐, 기계로 바꾸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임금만 올렸는데 노조 구성원들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다 잘리게 되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좀 고용 감소가 좀 적게 되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런 경우가 없을까?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언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고 언제 비탄력적인가? 그런 것들 보게 돼요. 그것도 사실은 별표, 마샬 힉스 법칙이라 해가지고 별표 5개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 7번은 좀 별로고요. 8번에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 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요 균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워요. 근데 챕터 4장이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긴 뭐하니까 3-8에서는 그냥 균형에 대한 개요 정도만 얘기합니다. 역시 이제 정부 정책이 여기 들어갑니다. 거기 제목 3-9, 10에 보시면 정책 응용 사례.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노동 공급 도출하세요. 노동 수요 도출하세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정부가 최저임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임금을, 야, 인간한테 이 정도는 줘야지, 노동자한테는. 그럼 이제 기업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 감소로 대응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는데, 그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 이런 거, 이거는 과거에, 한 3년 전에 시험에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다음, 챕터 4장은, 자, 두개 배운 거를요, 이렇게 착착, 분해했으면, 펼쳤으면, 그걸 좀 뭔가 한번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단일 노동시장에서 균형이 있고요. 근데 노동시장도, 아니, 이게 만약에 그냥 노무사 노동시장이다. 그럼 노무사랑 유사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변호사라든가 다른 뭐 법무사라든가 등등 경쟁 유사 뭐 자격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노무사와 이제 보완적인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회계사분은요, 자기가 회계사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늘 부닥치는 게또 노동, 노무 관련된 거래. 그래서 아예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노무사도 따볼까? 해가지고 진짜 제가 여기 수업한다는 거 알고 해서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뭐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회계사인데 노무사 자격증까지 막 이렇게 있으면 얘들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나을 것 같다. 이거는 보완성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노동시장 요거 노무사 시장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련 시장까지 같이 보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단일인데 2번은 여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시장만 놓고 보는 것을 우리는 부분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있고요. 여러 노동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일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확대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4-3에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책 응용 사례. 그러니까 최근 5개년간 기출을 찾아보시면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 뭐 기출이 뭐나 왔나 보기가 그래서 안 나눠드리는데 나중에 1기나 2기, 3기 뭐 우리 카페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 급여세와 보조금, 급여세 효과 이거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4번도 보시면 4-4 법정 부가 혜택. 그래서 이제 급여세는 나왔으니까 보하스 책에서는 법정 부가 혜택이 있으니까 야 이거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아 역시 또 허무하게 뭐 그냥 실업률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노동시장에 이제 외부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격 중에서 우리나라야 이제 뭐 가끔은 이렇게 논의를 하자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외국에는 심하죠. 미국 거의 이민 효과 있잖아. 이민. 아 우리나라도 고령화 저출산이 되면서 일하려고 할수 있는 노동 가능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근데 경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숙련 기술 역할을 하게 되면 기술자 역할을 하게 되면 미숙련 역할을 해주는 노동자가 필요해. 근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기업은 막 굉장히 취업이 안 돼서 문제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뭐 이러니까 야 동남아 노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아니면 이민을 받아들여서 물론 이민을 받아들인다 해서 아무나 다 개방해서 오세요 이러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뭐 캐나다 이민 간다고 저 갈래요 그럼 어서 오세요 이래요? 그게 어딨어. 그냥 만약에 동남아에서 온다 그러면 이게 엄청 심사하지. 거기서 무슨 무슨 자격증 정도가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무슨 뭐 학위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사람이 괜찮은가? 이걸 보고 하지. 뭐 범죄자들 잔뜩 이민 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민하면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지. 아무튼 이민을 받아들였을 때 5번 보세요.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나름대로 경장에서는요, 이민이라는 것은 이 교환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야. 적재적소에 막 이게 가게 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봐요. 그래서 이민을 통해서 네거티브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는 남는 게 있다. 그걸 이민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하면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안 나왔죠. 이민잉여도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늘 이렇게 1순위로 했는데, 아, 물론 노동 공급하고 이제 수요 우리 이번에 나온 거는 그냥 그거는 연기 때도 다 해결되고, 극단적으로는 1차 경장만 해도요, 뭐다 1, 2번은 다풀수 있는 거야. 이제 1차 때는 이제 노조 이런 건안 해서 그렇지만은 뭐 거의 다할수 있는 거니까 조금 좀 심하게 너무 쉽게 나오긴 했죠. 자, 그다음에 7번 보시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뭐 고숙련자의 이민이 왔을 때뭐 나치와 소비에트 연방 등등등 거미집 모형 이렇게 있고요. 9번 보시면 수요 독점 노동시장을 분석하는데 우리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장을 대상으로 보통은 하는데 현실에서는 독점적인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수요 독점 별표에서 이거는 역시 뚝딱하면 나와요. 벌써 뭐 그냥 출제 우선 순위로 하게 되면 벌써 기출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 독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해야 돼. 왜냐면 과거 수요 독점에서는요 많이 출제됐는데 차별하지 않은 수요 독점 찾았습니까?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보하스 교수님 책에서는 완전 차별적인 수요 독점 그것도 이제
다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또 보셔야 돼. 과거에는 차별하지 않은 수요 독점과 수요 독점 하에서 우리 최저임금을 연결시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보통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고용이 감소해서 실업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수요 독점 하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좀 특이한 결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독점과 관련해 계산 문제도 나왔어요. 3년 전에는. 그러니까 좀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정부의 이 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들로 들어가게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챕터 5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보상적 임금 격차.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렇게 쭉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평축에 나타낸 이 앞에까지는 전부 다 노동,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으면, 야, 얼마나 노동을 고용해야 돼? 너 얼마나 일을 할래? 이제 이렇게 됐으면 슬슬 이제 여기 수직축의 변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밖에 없다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다시 어떤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막 노동시장, 아, 좋아진다, 싫어진다, 이러면 안 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좋아지는데, 뭐, 어떤 면에서 뭐가 좋아지는데, 임금이 어떻게 돼, 고용이 어떻게 돼, 이걸 언급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두 주인공과 관련된 두 마리 토끼, 토픽이 노동 고용과 임금이야. 이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임금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렇게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동일한 노동이라는 건 완전히 능력도 똑같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만약에 한다. 공격수야. 그랬더니 제가 얘기해. 아니, 손흥민도 공격수고 나도 공격수인데 왜 나는 손흥민 같이 연봉을 안 줍니까? 그럼 쟤왜 저래? 이렇게 된다고. 아니, 같은 공격수인데 똑같은 공격수야? 아니잖아. 너도 손흥민 같이 공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몇백억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라고. 그리고 임금이 똑같지 않다고. 임금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왜?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이 격차가 발생하는데 왜 발생해? 야, 쟤는 말이야. 남들 일하기 싫어하는 곳, 우리가 소위 말하는 3D 환경에서 일을 한다 할게요. 더티하고 디피컬트해. 그 일을 수행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데인저러스해. 위험해. 목숨을 걸 수도 있어. 그런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보상적 임금 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1절에 보면 위험 나오잖아. 이 3D 환경이죠. 데인저러스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아, 여러분도 왜 노무사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은 있을 거예요.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등등도 있겠지만은, 뭔가 사무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좀 편안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꿈꾸는 게뭐 구글이나 뭐 IT 기업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뭐 탁구도 치면서 뭐 자전거도 타면서 그냥 막 연봉도 높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 쥐어짜겠지. 잠깐 그 순간 사진 찍은 게 이제 뭐 놀고 있고 뭐 누워서 책 보고 이제 뭐 잠깐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3D 환경에서 예,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나타낸 뭔가 임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거기 보시면 헤도닉 임금 함수 이런 걸 도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금 할게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위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점점점점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3에 보시면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요거 뭐 출제된 바는 없고요. 5-4, 안전 및 보건 규제. 이거는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요 3D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착취를 하는 거야. 그냥 그 위험한 만큼 보상을 적절히 안 해줘.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 위험해. 안전? 안전의 반대가 위험이에요. 좀 안전한 환경으로 좀 해. 그리고, 야, 이거 환경이 열악하고 보건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역시 정부가 안전 및 보건 관련된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결국 또 뭐다? 임금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근로자는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효용이 증가했는가?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그걸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뭐 주로 나왔고 5번에 있는 보상 격차와 근로 조건 여기까지는 아직은 나온 적은 없는데 밑에 건강보험과 노동시장 그것도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장 한번 보시면 아니 누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야 쟤는 왜 임금이 저렇게 더 높아? 역시 임금이야? 알고 봤더니 더 능력자야. 왜 능력이 생겼어? 쟤는 타고났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선천적으로 제가 노력한다고 손흥민같이 잘 빨리 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데 그런 유전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도 있겠죠. 그게 교육이야. 이제 교육 이게 이제 인적 자본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먼 캐피털이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래서 교육으로 인한 임금 격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능력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요 교육과 인적 자본이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렇게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맨날 이걸 강조했는데 역시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출제위원들 이렇게 싹 대충 보면은 주로 노동경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적 자본 연구하는 노동 경제학 전공하는 분이 노동 수요 공급을 연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연구 많이 하거든. 이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많이 연구하는데 역시 그냥 시험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2차 시험이나 뭐 그런 것도 보면 느끼시겠지만 너무 그 이렇게 쏠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다른 것은 민감하게 그 시간에 어떤 추세나 유행을 타는 것도 있는데 노경은 그냥 막 야 이게 요즘 뜬대 해서 그거 하면 막상 시험은 노동 수요 도출하세요 이렇게 허무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들 연기 때는 이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림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뭐 합격한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 다 좋으세요. 이미 다 많이 걸러지기도 하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 시장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열심히 할 각오가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예전에도 보면 어설프게 저도 노무사 쪽에 강의 좀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들 이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왔는데 이렇게 딱 보다가 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 학원의 1타 강사나 이렇게 잘하시는 사람들 딱 보고 아 나가야겠다.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다들 그 나름대로 그게 똑똑한 거지.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야 승부를 펼칠 수 있을까 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무사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우쳐야 될 게 뭐냐면 나 그냥 합격해서 이게 아니라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지? 하루에 딴 생각 안 하고 잡념 없이 몇 시간을 집중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할 수 있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못해요. 우리가 이제 뭐 쉬었다 뭐 하니까 그냥 이제 부담 없이 하니까 그렇지 막판에 2기 3기 가는 정도의 압박감과 이 스트레스 이걸로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진짜 막 책을 막 집어 던지고 막 폭발 직전 그 정도를 감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 그거를 딱 하고 삶을 루틴화 시키셔야 돼. 뭐 어떤 수업을 들을지 온라인으로 할지 집에서 공부할지 독서실을 할지 아침에 할지 밤에 할지 아무튼 그걸 다 하고 답안지도 여러 번 해보세요. 글씨도 어떤 펜으로 쓰이는 게 나을지 크기는 그림을 몇 칸으로 하는 게 나을지 다 하세요. 형광펜 같은 것도 뭐 색칠한다 그러면 뭐 강사님들이 알려주기도 하대. 근데 자기가 이렇게 또 맞는 거 있으면 해보시고 단거나가 나한테 나은지 그냥 내가 그냥 스마트폰에다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지 사진을 착착착 찍어가지고 그냥 여러 번 보는 게 나을지 정독이 나을지 속독이 날지 그거 다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경작에서 하는데 자꾸 보면 제가 누구를 들을까요? 이렇게 막 카페에서 막 물어보고 한대. 아니 그거 뭐야? 익명이 모르는 사람이 야 그 노동법은 짱박사 들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노동법도 안 하는데 막 감사합니다라니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게. 가끔 이제 진짜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지. 그럼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이제 복을 받은 거야. 그럼 그분한테 감사하고 예, 좀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택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공부하면서까지 막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막 댓글을 친절히 달고, 아, 저도 바빠가지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 이렇게 꼭 관련된 분도 질문하시면 따박따박 못하는 마당인데, 어디 수험생이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학원을 찾아가시고, 가서 학원 위치랑 건물도 보시고, 동영상도 이렇게 뭐또좀 보시고, 그다음 강의하시는 스타일도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지. 유치원생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스타일은 자기가 알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합격 수기를 썼는데 A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했더니 저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서 똑같은 점수가 되려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돼. 그 사람은 막 알고 봤더니 IQ가 430일 수도 있고요. 괴물이어가지고 막 하루에 막 20시간 공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안 쓴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알아봐야 돼. 신림동 근처에서 공부하시면 점심은 뭐 먹지? 아, 이것도 빨리 정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밥집이 뭐 있나 빨리 검색해서 먹어보셔가지고 정하세요. 그냥 그래서 아주 그냥 지겹도록, 예, 그 곰이 호랑이가 인간이 되려고 단군왕건 그 얘기 있잖아. 그것처럼 그냥 동굴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맛있는 뷔페 차려놓고 즐기러 온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그걸 빨리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또 노무사가 됐고 강의를 하겠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고.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런 걸 봐서 이 노무사 시장에서 내가 승부를 볼수 있을까? 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럼 이제 뭐 노동법이든 인사든 강의 시작하는 거고, 학원에서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 괜히 했다가, 괜히 열심히 하는 수험생 인생 망칠 수도 있고, 괜히 또뭐또 이제 또못 가르치면 또 뭐라고 댓글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좀 자신 없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고 믿고 가시면 돼. 그럼 이제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사실 강사님도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 처음부터 확. 그러니까 다른 고시와는 다르게 노무사는 1차가 쉬우니까 2차부터 하고 막 1년 안에 막 붙는 사람이 막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글쎄 그거는 그것도 잘한 거고 운이 따라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만만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부 시간 늘리고 자꾸 남 탓하는 것보다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도 돌아보고. 물론 너무 또 자기 탓하면 우울해집니다. 가끔 저는 남 탓하셔도 돼. 에이, 뭐쟤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너무 남 탓하면 뭐 계속 남 탓만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돼요.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 게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이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아니, 그전까지 노무사 시험에서 노경은요, 그냥 옛날 우리나라 교수님 책들 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인적 자본에 대한 얘기가, 옛날 우리나라 교수님 책에서는 이게 좀 그냥 들어오기 전, 이게 잘 개정도 안 돼, 책이. 그러니까 있어도 부록에 이렇게 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했는데, 요즘 책은 당연히 메인 토픽으로 돼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시 내년도에 나오면 뭐가 나올까? 얘가 1순위야, 1순위 아셨죠? 올해도 1순위였는데, 아이, 저의 예측을 예상했나? 피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내년에 반드시 언젠가는 아니라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약간 되게 경제학의 다양한 툴이 나와요. 이번에 있는 것처럼 현재 가치와 얼마나 내가 교육받을까? 학력, 선택, 모형. 더 나가서 교육을 받으면 소득과 임금이 올라가? 예.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교육의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9번에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시그널링을 강조하는 신호 모형이 등장해요. 야, 너 말이야. 너 명문대 나왔다며, 뭐 하버드대 나왔다며, 야, 좋은 교육 받았겠네? 그래서 너 임금이 소득이 올라갔겠네? 야, 후천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갔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정보경제학에선, 야, 가만히 보니까, 야, 그냥 하버드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야, 가서 별로 배우는 거 없던데?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것은 애시당초 능력 있는 애가 간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갔다라는 그 졸업장은 저 능력 있어요 시그널이고, 기업에서는 하버드 나왔으면 그냥 뽑는 게 얘가 하버드에서 뭔가를 제대로 교육받았겠지.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애시당초 많은 지원자 중에서 대학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걸러주는 1단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아니, 기업도 바빠 죽겠지. 삼성에서 몇만 명을 채용하는데, 일일이 막 자기소개서를 다 봐서 그렇게? 아유, 그럴 상황이 빨리 이제 연구개발 해가지고 스마트폰 만들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하버드 출신, 스탠퍼드 출신 뽑으면 다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가끔 그러잖아. 아, 이거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그 졸업장 따러 가냐? 맞다는 거야. 졸업장 따러 간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약간 정반대되는 이단화적인 주장을 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 근데 이제 현실에선 대부분은 요게 설득력이 좀더 많다 보긴 하죠. 근데 요런 의견도 있다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내년에 반드시. 자, 그다음에 챕터 7장. 자, 임금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야, 이거 분포가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건 약간 전체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임금 분포 관련한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7-1을 보시면 합격 마친 다음에 인적 자본,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직업 훈련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내 훈련 누가 할 것인가?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이 교육비를 대줄 것인가? 야야, 교육은 네돈 내고 해. 너 월급 받잖아. 이렇게 할 것인지, 또 연령 소득 곡선 뭐 등등, 아니면 7-4의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학교 교육이면 이건 이제 직장, 학교 이후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거기 7-5를 볼게요.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 이거요. 이거 늘상 이제 언제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측정하는 로렌츠 곡선이라든가 지니 계수라든가 교과서에 조금 언급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경제 원론에서 좀 하긴 하는데, 우리 노경에서는 워낙 중요한 게 빠져 있지만 그래도 뭐 나와 버리면 뭐 교과서에 딱 있으니까 뭐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을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얘기가 요즘은 수전 온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고 부의 대물림 이런 것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없어지고 있대요. 뭐 그런 것들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7-8에 가보시면 왜 이런 임금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어? 해가지고 거기 뭐몇 가지 있죠. 공급 곡선의 이동, 국제무역, 기술 변화가, 기술이 있는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대의 결친, 불평등,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돼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많이 밀려요. 뭐 지금 워낙 문제가 노동 수요 공급에서 그냥 끝나버려 가지고 막 이런 게 아예 출제도 안 되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챕터 8장도 이거 중요한데, 저 이민 관련해서 또볼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강조를 했는데, 역시 자, 역시라는 말은 무슨 뉘앙스가 있냐면,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해야 돼.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할 거야. 그리고 이제 수준도 어느 정도 높게, 최고의 노경 이런 거 수준을 지향하면서 하는데, 수준은 너무 이렇게 허탈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만 좀 그랬고, 작년에도 뭐 그렇게 허탈할 정도는 아니고, 재작년도 그렇게 허탈할 정도는 아니고, 문제가 주제가 좀 쉬웠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잘 녹여서 내면 뭐 당연히 차별화를 시킬 수 있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냥 맞았냐 틀렸냐, 그러려면 객관식으로 보지 못하러 주관식으로 봐요. 객관식으로 40문제 해버리면은 그냥 그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1차 같이. 근데 주관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흐름 설명하는 거, 그걸 보기 위한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노동 이동 보시면 인적 자본 투자로서의 이조. 이 인적 자본 투자하는 것도 사실 거기 보시면 이동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요, 8-3에 가족 이주, 요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속된 체류자, 부속된 이주자, 뭐그 정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이민자의 자기 선택 나와 있고, 5번에 이민자의 동화 현상 해서 코호트 효과 찾으셨습니까? 그게 좋은데, 이게 답안지를 쓰기가 좀 어려워요. 내용을 쓰기가. 그리고 이제 문제도 약간 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이게 코호트라는 게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것도 조금 보실 필요는 있긴 해요. 노동 이동 자체가 뭐 크게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서. 자, 다음에 챕터 9장에는 차별. 이것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그 로이의 모형 같은 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임금이 그냥 3천만 원 받아. 미국에 가면 나의 재능을 갖고, 아니면 손흥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있으면 연봉이 한 2억인데 유럽 가면 연봉이 200억이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는 거지. 그래서 이동도 다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차별 노동시장에서. 자, 이 차별이 왜 일어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보는 건 아니고 이게 노동시장에서 편견이잖아요. 3번 볼게요. 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번에 차별 계수인데 고용주가 차별을 할수 있어. 사장님이 그냥 백인만 좋아해. 흑인 싫대.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백인만 임금을 더 줘. 또, 동료가 차별하기도 합니다. 아니, 백인 노동자들이 사장은 아닌데, 동료로서 흑인 노동자를, 동료를 싫어합니다. 고객이 싫어할 수 있어. 보험 상담을 받는데, 흑인 노동자가 이렇게 가서 보험 상담했더니, 예, 백인 그 고객이 찡그리는 거야. 아, 나저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차별은 약간 개개인들의 어떤 편견에 의한 약간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편견에 의한 차별. 그게 아니라 이제 경험상 거기 통계적 차별이 있잖아요. 통계적 차별. 야, 이거 보니까 말이야. 특히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한국 애들이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면 성실하고 스마트하더구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름대로 기업들은 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 차별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오학카 모형 같은 게 밑에 나와 있는데 차별의 측정에 오학카 블라인더 분해법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여기에 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9번 9절하고 10절 나와 있는 흑인 백인의 임금 격차 히스패닉과 아시안 뭐 거기까지 갈건 아니고요. 11에 나와 있는 남성 여성 임금 격차 할때 이것도 이제 물어봤죠. 재작 작년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차별이 순수한 편견에 의한 차별인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능력자야. 능력이 더 뛰어나게 되면 그거는 정당한 사실 임금 차별이거든. 임금 격차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게 차별 때문인지 정당한 요인에 의한 격차인지 그걸 분해하는 거. 그것도 오학한 모형 비슷한 겁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작년에 나왔나? 그랬죠. 자, 그다음 챕터 10장. 노조 이거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노조 나왔고 최근 유행은 요거 차별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노조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수요 공급 그게 한 절반 이상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나오면 노동의 수요 공급하고 얘. 노동의 수요 공급 얘.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 전에는 노동의 수요 공급 보상 임금 격차. 그러니까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이번엔 노동 수요 공급 실업률 구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촥 이제 맥이 빠지는 건데 실업률도 계산을 보통 1차 때도 하는데 숫자를 좀 작게 주는데 이번엔 숫자도 좀 크게 줬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혹시나 해가지고 계산기를 들고 갔대.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계산기 뚝뚝 해서 계산이 쉽게 됐는데 어떤 분은 이게 나눗셈도 잘안 하니까 숫자가 막1800 이렇게 나오면 또잘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보통 경제학 계산에서는 늘상 계산 문제가 뭐 소수점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해봐서 좀 숫자는 복잡해도 깔끔하게 떨어지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하다가 막안 깔끔해져 갈수록. 그럼 이제 그만해야 돼. 자기가 틀린 거야. 다시 한번 가는 게더 나은데 뭐또 그거 나눗셈 하다가 이상한 게안 깔끔해지니까 거기에 뭐 계산하다가 시간 많이 버리신 분도 있더라고. 뭐 그러면 쉬운 건데 오히려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 시험에 약한 거지. 그래서 좀 운이 따르지 않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눗셈이 잘안 되면
기쁜 게 아니라 허탈한 게 아니라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또 그걸 보면 안 보여. 자기가 식을 잠깐 잘못 썼더라도. 이 약간 그러면 이제 딴 거 하다가 나중에 되돌아와야 되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 한번 그렇게 눈에 콩깍지 씌운 것처럼 안 보이면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보여. 땡 종치면 에? 이제 그때 보이지. 그럼 약간 뭐 운도 좀 있긴 있어요. 아무튼 노조 거기 보시면 미국의 노조의 역사 이런 건 안 나오겠지. 노조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도 뭐 살짝이고 3번에 독점적 노조 있잖아. 별표하세요. 그게 이제 늘상 뭐 한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지. 그래서 노조가 독점력을 행사해가지고 5번으로 연결이 쭉 됩니다. 근데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경작에선 이게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긴 하지만 경제 전체에서는 바람직할까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래서 10-4에 보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요. 이번에 낸 게 이제 그거야. 독점적 노조와 관련된 비효율성. 예. 또 거기다가 이제 효율적 교섭까지 뭐 써준 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뭐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3번, 4번, 5번 다 써주면 좋아요. 그다음에 뭐 파업과 노조의 임금 효과 등등 있는데 뭐 큰 탑픽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조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도 5번 자주 나왔고 이번에 3번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챕터 11장은 언제나 인센티브가 중요하죠. 그래서 유인급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수급하고 시간급 요거에 대한 얘기 이것도 세게 나온 적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느 게 더 좀 뭔가 근로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사람의 특성에 따라 어느 게 더 나은가 그거 출제될 수 있고 밑에 토너먼트도 같이 보시면 돼요. 토너먼트는 둘씩 둘씩 짝정가지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 교사에 대한 유인급여 이런 거는 뭐 미국의 사례니까 넘어가고 5절에 보시면 업무 유인과 이연된 보상. 그래요. 유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연보수라고 합니다. 야 너 열심히 하면 내가 지금 당장은 임금을 너가 지금 열심히 한 게 네 능력 때문인지 운인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열심히 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요 보수 좀 놔뒀다가 너 나중에 할 때 좀 줄게. 이게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효과고요. 또 더 하나가 효율 임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게 나왔습니다. 예. 요것도 작년인가요? 예, 나왔으니까 그거 좀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림 그리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챕터 12장 이건 이제 저 앞에 실업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용이에요. 1차용이고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냐는 여기 탑픽은 아니고요. 저 앞에 노동시장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실업의 유형, 실업에 왜 발생했는가 뭐 이런 것들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건데 노동시장을 다루는 거니까 살짝 얘기합니다. 특히 거기 실업의 유형과 3번에 정상상태 실업률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상 상태의 플러스인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실업률 요거 정도는 좀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업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조건과 임금 주는 거 계속 찾아 나서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실업이면서 탐색적 실업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뭐 나올 수는 있어요. 역시 우선순위는 좀 뒤로 빠지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효율임금과 실업 그거는 출제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시험이 효율임금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 쓰세요 했는데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비태만 경계곡선 나와 있죠. 비태만 노동공급곡선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풀어가지고 우리 책에서는 경계곡선. 왜냐면 노동공급곡선하고 이제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9에는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연결한 거의 자연 실업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보실 필요는 있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 노경 출제자라고 하면은 뭐 거시경제학에 좀더 가까운 토픽이기 때문에 이거 필립스 곡선까지 하는 거는 조금 과해요. 우리도 하긴 할 거야. 근데 1차 때 많이 해요, 1차 때. 그러니까 1차를 경제학 선택 안 하신 분들은, 근데 경영학 해도 돼요? 제가 경제학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차 볼 때쯤 우리가 그 GS 2기 들어가거든. 그럼 GS 2기 들어갈 때도 바쁜데 괜히 또막 경제학 하다가 막 부담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건 말씀드릴 수 있지. 이제 경제학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시험에서 보는 경제학이다. 그러면 노경에서 노무사에서 사용되는 경제학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대로 안 보니까 이제 막 이야 이게 범위가 많다 하는데, 뭐 실제 기출은 요 정도만 하면 돼. 그중에서 노경과 겹치는 게한요 정도 이렇게 돼요. 더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계산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1차 때 되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물론 2차 때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한번 내가 만약에 학부 때 경제학과를 졸업했거나 경제학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좀 들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노경 2차에서 계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좀 하겠다 하면 1차 해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노동법도 잘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뭐 1차 때문에 우리가 막 부들부들 긴장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죠. 근데 뒤에 가면 스트레스가 이제 좀 받을 테니까 경영학은 사실은 조금 애매해.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너무 쉽게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경영학 하면 거기에 우리 막 회계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거의 막 시험 문제가 뭐라고 뭐 가맹거래사니 뭐 경영지도사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그렇지, 뭐 경영학이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게 회계사 이런 거 있거든. 거기까지 안 올라가서 그런 거지. 물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무원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회계사, 뭐 간평사, 공무원, 뭐 보험계리사 있으면 노무사는 레벨이 1차도 되게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추천하긴 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 GS 0기를 들어보세요. 이 정도 딱 들으면 그다음 기본적인 1차와 관련된 기출 아니면 서점에서 제책 있잖아요. 기출 문제인데 그거 넘기면서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단점은 하나 있어. 제가 1차 수업을,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아니 저 노경할 건데요, 학원에서는 자꾸 경영학을 하래요. 첫 번째는 와서 보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이 없어, 1차 경제학을.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뭐야, 오이 친구를 종합반으로 해야 되니까 경영이 좋아요 이런다고. 학원에서는 자기 학원에 마땅한 강사가 없으면 아이 과목은 나쁘고 저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왜 경제학이 자꾸 범위가 많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봤더니 그냥 제대로 1차 강의하시는 분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1차를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을 많이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듣지, 주로 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경제학이 한네 문제만 받아도, 여섯 문제만 맞아도 이렇게 막 꽈락을 넘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영학 못지않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1차 시험 보신 분한테 몇점 받았어요? 물어보면 아, 다 맞았어요. 하나 틀렸어요. 90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표점이 깎여.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점이 많이 올라갔는데, 표점 올라가는 그 이득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잘못 봤는지 표점이 좀 올라가긴 했어. 근데 이제 위에 받은 점수에 있는 분들은 뭐 경영만큼 10점, 20점 깎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차 붙는 게 되게 두렵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경영학 하시고, 아이야, 그럼 이 정도 또 못하진 않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냥 어차피 2차 대비로 관련돼 있으니까 뭐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1번 시험 문제, 여가 노동의 선택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도 나와 있는, 1차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2번도 그렇게 되고요. 자, 목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 뭐, 그러니까 다른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지. 야, 너 인사, 아니면 뭐 경조, 뭐 하는 과목이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야, 노경 뭐 배우는 과목이야? 그러면 살짝 요 그림이 떠오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뭐 그거 할 거야. 챕터 일정 자체가 그거지만, 노동 경제학이란 뭐를 다루는 학문인가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쓰는 연습, 뭐그다 예고하고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자꾸 고민을 해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차이가 있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